안녕하세요, 동자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원숭이띠가 또 궁금하구나. 네.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6월 운세요. 네. 6월. 31살부터 볼까요? 네. 원숭이띠 6월. 원숭이띠는 지금 31살은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됐든 크가 됐든 크든 작든 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원숭이들은 뭐가 있냐, 자기 일을 너무 믿다. 근데 원숭이들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요, 더 크게 이전을 하거나 사업이나 아니면 큰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탁 올라설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딱히 권하고 싶지도 않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있어. 아, 누가 그러겠지. 그럼 50대 50 그러고 나도 그랬다. 근데 이거는 개별 보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예. 50% 확률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개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그렇다. 그리고 누군들은요 이별이 있어. 아 이별이 있어. 대점도 맞고 가정에서 남을 조금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먼저 여기도 낯서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대화를 하세요. 남의 왜냐면 보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네. 아. 왜 그래? 집에 있어야 돼. 짜증밥 먹는 거야.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 맛이 있어? 맛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고. 아 저기 연애를 하는 분들은요 미안한데요, 내 짝꿍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차관의 인연인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연애를 금방 하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세요. 어차피 그냥 연애로 만나는 인연이다. 연애로 만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근데 없이 사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너무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쁜데 동자 너무 매정해 보이잖아. 네.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겠죠. 나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왜 31살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알아. 아. 똑똑해. 아주 똑똑해. 큰 그릇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 알았죠? 연애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다 좋은 걸 얻을 시대예요. 내 자신을 조금 닫고 기다리고 수련을 해야 될 시간인데 사업은 잘해.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두 배도 늘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 잘해요. 개별 대 개, 이것도 뭐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아, 그렇죠. 되는 사람 되게 잘 되고, 아니면, 쪽박 네. 아니면 대박. 두 개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야. 그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헤쳐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주. 네.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지금 아주 그런 게 중요할 때예요. 31살 원숭이 6월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떨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종수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아. 스카우트 같은 거 네. 여기 들어오는 것도 많고 앉은 자리에서 살짝 알아봐요. 아, 나를 찾는 곳이 좀 있다. 그럼 예. 땡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울질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 서울지에서 가는 것도 그럼 좋은 데 골라서 가겠죠. 일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예? 돈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벌어요. 조금만 투자를 해도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제요. 네. 뭐 이 나이가 아직 젊긴 하지만 혹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예, 더 뭐 해주신 말씀은 없으시고. 헤어지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상대방을 누가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 띠랑 같이 사시는 분이 좀 인내를 갖고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돌아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주 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누구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하죠. 뭐 젊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건강은 어떨까요? 문제 없어요? 그래요. 31살 원숭이띠 분들 참고들 하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43살 원숭이띠. 네. 43살 원숭이띠는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가정을 꾸리고, 네. 내 거를 차근차근 오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못 가신 분들 좀 많아요. 요새는 안 그래? 그렇죠. 언제든 예. 요새는. 그러니까, 한참 돼요. 그런데, 조금, 인연법은 조금 약해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만약에 결혼을 하시면, 그때 또 온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 예. 네. 아, 근데 내가 너무 6월달 점점 보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받치는 것 같은데. 예. 6월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아니, 또 내가 연심, 인심이 후회해서 또.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자꾸 봐주고 싶어. 네. 왜냐면, 우리가 6월달에는 딱 이거 하고, 7월달에는 자꾸는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 있잖아요. 43살. 네. 원숭이띠들은 좀 얘기를 좀 해라, 좀. 아. 속으로 꽁하지 말고, 예? 대화를 좀 나누라고요. 네. 이분들도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 일 잘하는 분은 잘못이지만, 이 사람들 쉽게 식장님 스타일이야. 43살은 오너 기질보다는 식장님 스타일이야. 내가 좋게 말한 식장이라 그랬어. 낯김 나쁘게 말한 뭔지 알아? 셧더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거를 꾸려가야지. 내 거를 꾸려가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어우, 내가 이게 천장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예. 그런 거를 이제는 슬슬 사업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진짜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고, 그리고 집 같은 거 사실 생각하지 말고. 아. 올해는 집 사면 안 돼요.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도 나는 좀 많이 날리고 싶어요. 아, 이사도 좀 참아라? 네. 예. 왜냐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은 조금, 그래요. 나 좀 내년쯤에, 이 만약에 일을 회사 쪽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뭐 시세나 이런 거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6월 달에는 그렇게 해서 좀 지냈으면 좋겠고요. 혹시 술을 좀 많이 다스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옆구리도 아파. 아. 장만 아픈 게 아닌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심장도 아프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겠네요. 약 같은 것도 좀 가려서 먹어요. 아무거나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애들 봐! 무조건 좋다고 다 그래.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요 43살 원숭이띠 분들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애들은 좀 괜찮을까요? 6월달에 뭐 크게 문제 벌어지는 일은 없겠죠?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네, 자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43살 원숭이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55세 원숭이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55세 원숭이띠 보고 싶지 않네? 아, 너무 안 좋아요? 네. 뭐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좀 있을까요? 투자. 투자를 하면
손해볼 확률이 특히 예를 들어 네. 동업 같은 거 하거나 네. 이런 분들은 다 뺏길 수가 있어. 아. 누군가 상대방이 무슨 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네. 내 눈 감고 오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네. 혹시 잘못하면 집을 떠난다고 나와. 아, 집을 떠난다? 응. 그런 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학교를 가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 네. 학교가 저쪽에 가서 아. 교육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응.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네. 멀리 가서 떨어져서 일을 가져가고, 아.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 가정을 가진 분들은 이제 주말 부부 같이 아. 떨어져서 일을 한다든지 네. 하게 되는 내가 원치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본의 아니게 네. 자식들도 건져야 될 분들이 아직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에 그쪽에 갈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더라도 좀 버티고 참고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아, 참고 버티고 네. 거기서 그리고 이분들은 네. 갈 것 같아. 아, 그럼 뭐 만약에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천이 돼서 뭐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자천보다는 네. 아예 다른 자리로 간다고. 아, 아예 다른 자리로. 네. 아니,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참고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많이 아파요. 예,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네요. 몸이 네. 아플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 55세 원숭이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67세 원숭이띠. 67세 원숭이띠들은요. 네.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60분째 연중이 때들은 이룰 거 다 이뤘어요. 아~ 내가 보니까 예. 이룰 거 다 이뤘어요. 지키는 게 수야. 잘 지켜내야 된다. 다 지켜내야 돼. 아~ 잘 지켜내야 돼. 아~ 그러면 근데 자칫잘못... 누가 와서 막 빼자고 네. 네.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지는 않는데 자기가 자기 게 자기가 넘어간다. 그냥 아...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욕심을 더 부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니 조심조심 하거든. 아 조심조심 하거든. 그런데도 내 게 내가 넘어갈 수 있다. 앞을 잡아보고 가야 돼요.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면 되겠고 그냥 어떤 거 크게 벌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열심히 누가 그렇게 와서 해코지하면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 스스로가 네. 잘 해내면 네, 된다. 네. 네. 그냥 네. 그냥 조금 이럴 때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네. 이렇게 소소한 데서 살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도 즐거워. 그것도 즐겁잖아. 그럼요. 예. 그렇죠? 자식도 못 주고 시집 빠르 시집장가 빨리 가면 손주들 좀 챙겨주고 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67세 원숭이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더 자세하고 나에게 맞춤 점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든 방문이든 다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셔서 개인 점사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전화 점사 한번 방문 점사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